항상 좋은 말 써놓고 사는 건 개떡같이 살 수가 없어.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투사를 깎아주셔서 치매가 걸려서 치는 속도입니다. 선생님이 설거지하는 것도 쉬야 이제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. 제가 늘 설거지하면서 항상 그 앞에 주방 앞에 그 개나리 밭에 삼새들이 날마다 날아오니까 쟤네들은 왜 이렇게 수다가 심해 막 이러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몇 자 적어놓고 몇 자 적어놓고 뭐 하다 보니까 다음에 올 때는 좋은 소식도 소식만 물어다 줘 뭐 이러고 늙어가는 시를 쓰다 보니까 시가 참 쉬워요. 그러나 이 부분만 고개를 끄덕거리지더라고. 그래서 시가 젊을 필요는 없구나. 시라는 게 꼭 무슨 거창한 단어들을 동원해서 쓰는 게 아니고 보고 듣는 대로 그냥 느끼면서 쓰는 것이 좋겠구나. 우리도 어느 순간 보니까 이 핸드폰에 자꾸 뭔가 저장은 되더라고요. 어느 날 뭐 친구랑 통화하다가도 오, 야, 네 말 멋있어. 나 시사 돼.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우리도 시인 되가나? 생활이 좀 순화된다고 할까? 아니, 시를 쓰는데 내가 이렇게 뭐 아무 말이나 해도 돼? 스스로 이런 그 저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. 우리는 그냥 묻히면 시골에 사는 별 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시 쓰면은 각자의 인생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가? 선생님이 시를 좀 우리 시를 읽고 막 그것도 너무 고쳐도 주고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선생님 전혀 그런 거 없어요. 내가 경험한 언어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언어가 달라요. 시를 쓸 때의 그 생각을 내가 고칠 수가 없는 거지. 어떻게 사람 생각을 고쳐요? 그건 스스로 터득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제가 말년에 참 좋은 분들을 만나서 글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는 게 훌륭하세요. 김용택 시인님이 너무너무 잘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시모임을 꼭 한다고 하면은 안 빠지고 싶은 강의 아무리 아름다운들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은 말하는 의미가 없죠. 나이 차이가 많고 막 그랬는데도 그냥 친구로 사귀고 사랑하고 그러죠. 맨 처음에는 저기 인강장 선생님 나오시는 인강장 보고 우리 아들 4학년 때 임시를 결심했었고 인강극장이 인생을 망쳐놨고 저도 그때 내려왔으니까 신청장 때문에 왔어. 애들 데리고 그죠. 그래서 주저앉아서 일찍 너무너무 잘했다는 게 도시에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들 우리 글모임도 하고 있잖아요.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울 수 있어요. 요새 드럼도 배우시네. 드럼도 배우지. 내가 도시에 있었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었을까? 그렇게 더 외로워요. 진짜 외로워 서울은. 선택을 잘했다는 건 그래도 시골로 왔다. 더구나 안 죽는 시대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이 선택이 옳은지. 하나 둘셋 빨리. 시를 쓰는 김용택입니다. 여기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하고 해마다 시집을 한 것이 됐습니다. 내일은 내 소식도 전해줄게 라는 명랑한 그 제목의 시집을 냈습니다. 이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이야기, 자기 이야기를 쓴 그런 진솔한 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어디서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말 했죠. 그거 책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인터넷 서점에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2024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